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이 급격하게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것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현재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형 전문가가 반드시 되어야만 개인의 발전,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 가능한 인재가 최소한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제조 응용공학과는 평생교육의 취지에 걸맞게 재직자, 평생직업 희망자에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미래 융합 기술 산업사회를 헤쳐나갈 안목과 실천적인 도구로서 기계 시스템, 캐드캠, 금형,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 기술 분야 엔지니어 양성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합니다. 스마트 제조 응용공학의 교육과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기계 시스템 설계, 금형 설계 및 생산공학, 3D 프린팅 융합공학, 메카트로스 공학을 중심으로 총 120학점으로 구성되고 개별 전공 교과목은 실험 실습 비중이 최소 30% 이상으로 구성되며 실험 실습을 제외한 교과 학습은 재직자인 학생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거의 운영되어 등 학교 부담을 경감하게 됩니다. 3, 4학년에서 모든 재학생은 3D 프린팅을 활용한 제품 및 금융 전문가 트랙, 스마트 팩토리 트랙으로 구분되어 산업 현장에 활용되는 중급 전문가 수준 목표의 보제식 실험 실습, 현장 연구와 캡슐 디자인의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한밭대학교 스마트 제조 응용공학과에서는 기계 제품 및 금형 최적화 설계와 해석 소프트웨어, 3D 프린팅 및 금형 제조 장비, 자동화 실습 하드웨어를 이미 구축하여 빈틈없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응용공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산업체에서 이미 재직하고 있는 학생은 제품 및 금형 설계, 생산 제조 기술, 3D 프린팅 융합공학,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중급 수준의 기술 전문가가 될 것이며 재직 기업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이 없이 입학한 30세 이상의 학생에게는 2학년 재학 중 관련 분야 취업을 권장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기술 엔지니어, 캐드캠 엔지니어, 금융 기술 엔지니어로서 다양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진출 가능하며 3D 프린팅 기술 교육 전문가, 기술 창업가로도 진출을 권장합니다. 이미 인공지능화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새로운 산업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등의 새로운 제품과 기술 환경이 청년 여러분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엔지니어 직업인 기계 시스템 분야의 제품 설계 및 생산 제조 기술 중심으로 3D 프린팅 융합공학, 인공지능화 융합 기술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로의 성장은 미래 기술 환경을 헤쳐나가는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